재판부는 리메이크 앨범 제작 비용을 제공한 대형 기획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년 가까이 소송을 했었는데 이게 패소를 했고 판결문에 따르면 그 리메이크 앨범에 대한 저작 인접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다. 의뢰인이 가장 억울해하는 상황은 동일한 곡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노래를 클릭하냐에 따라서 뭐 리메이크 앨범을 클릭하게 되면 거기서에 대해서 음원 수익은 그쪽으로 가져가고 사집을 클릭하게 되면 본인 곡을 가져가고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계약이 이미 해지가 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 저작 인접권을 수령하는 것은 나의 저작 인접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의뢰인을 가장 구제할 수 있는 청구 취지 거기를 왜 그런 청구 취지를 썼는지 청구 원인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걸 그 논리를 부술 수 있는 그러한 주장 논리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의 시작은 지금부터 내일 오후 1시까지로 정해져 있고요. 마지막 과제인 만큼 후회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제를 통해서도 많이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뢰인은 리메이크 앨범에 수록된 해당 곡의 저작 인접권자로 인정받고 해당 곡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반환받고 싶어합니다. 인턴들은 의뢰인이 저작 인접권을 되찾기 위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돈 빼고 우리 네 명 중에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전 완전히 이해했어요. 저도 대충 네. 쉽게 딱 간단 설명해봐. 자, 원래 있던 가수가 네. 대형 기획사로 이전하게 된 거예요. 회사를 옮겼죠. 회사. 근데 그 가수의 메인 원래 타이틀곡, 그 가수를 있게 해준 그 곡이 사실 그 전에 있던 그 기획자와 다 만들어진 곡인데 네. 이 사람이 옮기면서 이 대형 기획사에서는 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리메이크하게 되는 거죠. 자, 리메이크. 네, 리메이크를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앨범을 제작하는 거죠. 이수근의 동대문 남대문이라는 곡을 내가 사슬 옮겼는데 거기서 다시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이 노래를. 홍보를 쓸 때 리메이크를 했는데 했어. 리메이크 곡 안에 원래 태초에 있던 회사의 그 원래 원곡이 들어있다 수록이 돼있다 남대문이 그렇죠 왜 그런 그 곡은 너네 그 리메이크 곡이 아니지 않냐 그 곡만이라도 이건 내 거로 인접권료는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명백한 1심에서는 왜 패소를 한 건가요? 아 그걸 이제 밝히지 못했던 거죠. 아 그거는 앨범 전체로 봤기 때문에 패소를 했으나 이제 부분으로 가는 거죠. 전체로 지니까 억울하니까 좋아. 그럼 그 부분으로 간다. 나는 그 곡에 리메이크는 권리는 너희들에게 있어. 인정. 오케이. 그 속에 여러 노래 중에 이 곡은 내 거다. 내 거야. 내 거야. 그럼 내 거라고. 너희들 다 가져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되지 않아. 그 얘기예요. 나도 의지가 있어. 한번 해보자. 싸울 거야. 이제 건강하게 싸워야죠. 네. 네. 한마디로 줄이면 그 곡은 내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곡은 내 거예요. 그 앨범은 네 거지만. 네 거지만 네. 인접권은 내 거야. 네. 뭐 실수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그래서 팬들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양쪽. 또 다 타당한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앨범 전체에 대해서는 대형 기획사가 저작 인접권자다라고 판결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핵심은 이전 앨범에 있던 곡과 리메이크 앨범에 수록된 곡이 동일하냐라는 게 제일 핵심적인 그 쟁점일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 예. 결국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법리와 판례에 맞게 논리적으로 써내는 거. 얼마나 잘 써내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